먼저 장성민 이사장님께서 모발이 있다고 입단식을 시작할 겁니다. 좀 더 중앙에서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딱 들어보일 때 같아요. 꽃다발과 정책공로 응모작 전달식을 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입당하신 저희 장성민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참 저만큼 젊은 나이 때부터 정치권 중심에서 활약하시면서 굵직굵직한 정무적 정책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이분의 벼로를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로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뭐 DJP 연합부터 시작해서 많은 굵직굵직한 이벤트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장성민 이사장께서 우리 당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또 모색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성과이자 정말 큰 기회이고 우리가 깊이 감사드려야 될 훌륭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선 경선 버스를 이야기하면서 이달 말에 이제 그 버스가 출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가 준비해놓은 버스가 거의 만원 버스가 되어가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정말 부패와 맞서 싸우던 검사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정책 전문가들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취약 지역이었던 호남 출신으로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뜻을 펼치고자 하는 장성민 이사장 같은 분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입당하신 장성민 이사장님,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함께 오신 다른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한 식구로 맞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우리 당에서 정말 호남이 취약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우리 장성민 이사장님의 노력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장성민 이사장님에 대해서 지역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성민 이사장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결국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어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뛰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많은 제안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정권교체 때문입니다. 정권교체. 저는 이 정권교체라고 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라는 말과 미래로 가자는 이 말만큼 국민의 여망을 담은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